좀 전에 대게딸이 왜 질 나쁜지 증거를 대라고 하셨죠? 대게딸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하고 화음까지 했어요. 우주 씨 잠시만. 미안한데 어머님 연락처 좀 줄 수 있어요? 어쩌시려고요?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저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꼭 풀어드려야겠어요. 잠시만요. 엄마, 잠깐만. 고마워요. 어머님, 저 이룰입니다.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세요? 미안해요. 난 더 이상 아가씨한테 들을 말이 없어요. 끊을게요. 저... 너무하는 거 아니야? 그게 무슨 뜻이야?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.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지. 당신은 신경 쓰지 마, 태양이 혼사. 무슨 뜻이야? 생부가 있으니까 넌 빠져라, 뭐 이런 뜻이야? 아, 여보. 한마디만 할게. 그 사람 태양이 안 지 몇 달밖에 안 됐어. 난 태양이 학생 때부터 본 거고. 당신이랑 케빈이 어떤 식으로든 결혼 자지우지해서 태양이 불행하게 만들면 내가 그냥 안 둬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그럼 우리가 뭐 태양이 불행하게 만들려고 이러는 줄 알아? 자식이 잘못된 여자한테 홀려서 허우적거리는데 건져줄 생각은 안 하고. 그 건져준다는 게 주일이랑 결혼시키는 거야?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당신 은별이 얘기 들어봤어? 그게 무슨 소리야? 은별이가 뭘 어쨌게. 은별아! 은별아! 나도 다 들었어. 엄마, 주엘이 그 여자 진짜 이상해. 옛날에 이 사진 보고 나한테 꼬치꼬치 물었어. 엄마가 누구냐, 이 사진은 왜 갖고 있냐. 그럼 그때 벌써 케빈 회장님이 큰오빠 친아빠라는 거 알았을 텐데 여태까지 왜 말 안 했어? 그렇게 케빈 회장님을 생각한다면 벌써 알려줬어야지. 그거부터 엄청 수상한 거 아니야? 그게 사실이야?